이 부위를 여기다 확대해서 단면을 그릴 겁니다. 이 각막의 두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것도 두꺼워요. 피부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평균치는 교과서적으로 550마이크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20마이크론이 평균치고 흑인들은 500마이크론 정도가 평균치예요. 그 백인들, 코카시안들은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어. 피부에 하얘. 하얀 사람들은 피부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부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백인들 멀리서 보면은 뭐 신디 크로퍼드 이쁘고 저거 할 것 같죠. 실제로 가서 피부를 보면은 코끼리 가죽이야. 그 사람들은 550마이크론이 평균치고 흑인들은 뭐 피부가 거칠을 것 같지. 실제로 보면 비단결이야. 멜라닌 색소 풍부해가지고 얇아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평균치예요. 자, 저걸 확대했는데 요게 상피세포. 우리 매일 때나 각질로 벗겨져 나가고 또다시 재생되고 쉴 새 없이 네다섯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한 50마이크론 정도가 돼요. 요건 내피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예요.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한 10마이크론 정도가 된다. 이건 각막실질. 이 라식 라섹이라고 하는 거는 안경 렌즈가 귀찮으니까 바로 이 각막에다가 생체 안경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각막은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혈관이 없어. 하느님이 잘 보게 하려고 혈관 없이 만들어준대요. 만약에 이게 핏줄이 있다고 하면은 유리창에 빨간 줄밖에 보이질 않을 거다. 헌데 여기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어서 이 산소 영양분 공급해주고 할 대신 해줄 곳이 필요하다. 바로 요 막에서 그런 일을 해줘요. 보우만스 막, 보우만스 멤브레인. 또 여기는 데스맨 막. 데스맷 멤브레인 해가지고 이 막에서 산소 영양분 공급 노폐물 배출. 뭐 생물학과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은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내피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죽게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거나 또는 눈 속에 수술을 받아서 죽게 되면 옆에 놈이 그걸 그 자리까지 커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수술 받았던 사람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은 내피세포의 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다치거나 병 걸려서 여기에 부기가 생기게 되면은 잘 안 빠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간단한 각막에 부기 가지고도 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요즘에 안내 렌즈 삽입술 하는 게 광고들 많이 해요. 그죠? 눈 속에다 렌즈를 집어넣는다. 내피세포의 숫자가 줄어들 개연성이 너무나 높아. 아주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수술인데 일부 인자 안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질 않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뭐 각오하고서 꼭 받아야겠다고 하면은 그걸 감수하고서 받는 수술이다. 자, 라식 라섹은 여기다 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게 혈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막이기 때문에 이 막을 피해서 이렇게 뚜껑을 만듭니다. 여기는 붙여놔요. 도망가지 말라고. 앞에서 보면은 각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홍채 중심이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붙여놓고 뚜껑을 제끼게 돼요. 이렇게 열리겠죠? 그리고 요 부위를
엑시머 레이저로 깎아준다. 즉 여기서 보면은 이 부위를 깎아주는 겁니다. 다시 덮게 되면 이게 오목하게 돼서 생체 안경 역할을 해준다. 대개 이제 이거 깎는 양은 도수에 따라 달라요. 자기 눈의 도수가 마이너스 4디옵타다. 마이너스 6디옵타인 성서부터는 고도근시라고 해서 망막의 변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디옵타다. 그러면은 대개 얼마를 깎느냐. 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기계들은 40 마이크론대를 깎는 게 있는가 하면 80, 90마이크론을 깎기도 해요. 그 플랜에 따라서 다릅니다. 컴퓨터. 대개 미국 사람들은 안전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덜 깎는 기계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한 50마이크론을 깎는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깎는 양들이 많은 게 80에서 뭐 120마이크론 사이들을 많이 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80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 뚜껑의 두께는 150마이크론이 스탠다드한 평균체.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게 남습니다. 뚜껑은 힘을 못 받아요. 바로 이 건드리지 않은 이 부분이 각막을 유지해 줄 수밖에 없다. 얼마가 남습니다. 150, 80 빼면은 이 우리나라니까 52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520에서 150을 빼면 그리고 80이니까 230 빼면 290마이크론이 남는다. 자, 정상인들 중에 각막이 가장 얇은 사람이 400마이크론 대서부터 있어. 그래서 이 수술은 80년대 후반에 실험적으로 나왔어요. 이 엑시머 레이저라는 게 분자 구조를 깎아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칼이야. 그래서 그거를 생체에다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해본 거거든. 근데 잘 돼. 컴퓨터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렌즈 성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래 위 합해서 정상의 최소치인 400마이크론 이상만 남기면 되겠다. 95년도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 150이니까 이게 250마이크론 이상만 남기면 안전하다.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미국 FDA에서도 공인되고. 헌데 사실은 아주 불안하더라. 지난 20여 년 됐습니다. 이 수술 생긴 지. 눈 망가진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사람들 이 단층 촬영도 되거든. 해봤더니 대개 이 밑이 배드라고 얘기하는데 배드가 200도 안 남은 거야.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얇은 사람 억지로 많이 깎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150마이크론 1mm 이만큼인데 그거에 거의 1000분의 1이다. 여기는 아주 두껍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셀로판지 정도의 두께다. 이 뚜껑 만드는 일은 칼로 셀로판지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포를 뜨는 일이다. 아주 어렵겠죠? 어려워요. 기계로 한다지만 그 기계 사람 손으로 잡고요. 우리 부항 뜨는 기계처럼 안구를 석션을 걸어 음압으로 걸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때 칼이 쓱 지나가는데 여기는 아까 결막이라고 하는 건 느슨하고 그래서 조직이란 말이야. 유리가 아니야. 이게 칼은 지나가는데 압력이 풀리는 경우가 자꾸 생겨. 그러면 뚜껑이 쪼가리가 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못 사니까 여기다 얼기설기 붙여놔야 돼. 수술을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앞에 줄이 있어. 주름도 있고. 보이질 않게 돼요. 남의 눈을 망가뜨린 거야. 이런 일 한두 번 당하고 나면은 뭐 다시는 그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압력 있는 데를 누르게 돼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누르게 되면은 이게 말랑말랑한 게 꿀룩 튀어나온다, 이게. 그때 칼이 쓱 지나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쁘게 뚜껑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뚜껑이. 순식간에. 그러면 여기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두께 전체는 넉넉하지만 이 밑에 배드가 200도 안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각막이 힘을 못 이기고 붕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라식 수술을 하는 안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졌어. 뭐 너도 나도 다야. 처음 하는 의사나 손 떨리는 의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뚜껑 만드는 일이. 왜 그러느냐. 이게 칼로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5, 6년 전서부터 레이저로 만드는 게 나왔어. 칼을 안 써. 위에서 레이저를 쏴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뚜껑을 드러낸다. 여기 아무나 다 스위치만 밟으면은 뚜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획기적으로 안전해졌다.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 과학은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저라는 건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 점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그죠? 아주 작은 미세한 점으로.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 레이저가 안 된 부위가 생긴더라. 티슈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우표 떼낼 때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도 안 쓰다가 이거를 작게 만드는 거야. 촘촘하게.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10분의 1로 작게 만들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분리가 또 안 돼. 최대한도로 작게 만들어 봤더니 한 30% 정도 작게 해가지고 되더라. 에너지 있고. 사실은 50보, 100보죠. 이 정도의 울퉁불퉁한 건 그냥 감수하자 하는 그런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지 아주 이쁘게 될 수가 없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자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이건 단백질이다. 이게. 화상을 입히고 단백질 변성을 가져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변성이 심한데 그것도 에너지를 줄였어. 줄이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은 에너지가 없어서 분리가 안 되니까 한 30% 줄인 거예요. 그런 단점들을 안전한 대신 아무나 레이맨이 하더라도 쉽게 되는 대신에 그런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칼로 깎는 마이크로케라톰이라는 장비를 미국이나 여기에서나 선호하는데 대신 아까 봤듯이 전체적인 두께라기보다는 이 밑에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배드.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이 250 교과서적인 기준으로 수술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은 대개는 270에서 300 마이크론 정도를 이 밑은 남기려고 하고 아주 아주 보수적인 의사들은 이 밑에 배드를 320 마이크론 이상은 남기려고 한다. 이 수술은 한번 하면 그만이야.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다고 하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따르는 게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520 평균치고 우리가 보통 깎는 80 마이크론 평균을 갖다 한 거야. 그랬는데 320에는 훨씬 못 미쳐요. 법률로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은 이것만 넘으면 되거든. 의사들이라는 게 재량권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 운 좋으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도 7, 80%는 괜찮아. 80% 이상. 거기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아닌 쪽 1, 20%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한테 100%가 돼. 통계라기에 그런다. 그래서 죽고 사는 암수술이야 합병증 50%라도 받아야 되지만 이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라고 하는 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 20%도 피해야 되는 수술인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뚜껑을 얇게 만들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리고 여길 깎아. 뚜껑을 얼마냐? 100마이크론 내외로.
그러면 이 베드가 50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50이 늘어나니까 340이 되네. 더 안전해졌다. 레이저로는 이거 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레이저를 이렇게 여기다 친다. 열이 이만큼 발생해. 아까 우리 피에서 내려갔던 이 막을 뿌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파는 사람들은 장비를 개발한 곳에서는 뚜껑을 110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겁이나.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까. 그래서 대개는 150, 130, 150 이상을 만들어. 레이저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레이저로 뚜껑 만드는 거는 환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의사 본인들을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다 하게 되면은 이만큼 늘어나니까 안전해졌지만 사실은 겨우 20 마이크론 넘은 거예요.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 밑에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어떤 수술을 하느냐. 뚜껑을 안 만들고 여기다 그냥 깎아요. 상피세포 재생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또 50이 더 늘어나. 그러면 이 밑에가 베드가 390 마이크론이 된다. 아주 안전해,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 라섹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스탠다드 라식이고, 요게 씬 플랩드 라식, 얇은 뚜껑의 라식, 그래서 보통은 마이크로 라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수술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사실은. 수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뚜껑을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이건 나름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여기서 봤지만은 이 보우만스 멤브레인 있죠. 이걸 같이 없애야 돼. 이게 없으면 여기 살 수가 없어. 다행스럽게 이 막은 상피세포처럼 재생이 돼요. 이렇게.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이 늦어. 또 여기는 신경섬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라섹을 받으면 뭐 닷새 내지 일주일 동안 회복이 늦고 아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수술을 잘하면 그걸 하루 이틀로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걸 건드리지 않으니까 4시간이면 회복이 돼. 아침에 수술하면 저녁 때 맨눈으로 TV 보이고. 그래서 다 구조적으로 이걸 하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남아있는 문제는 이게 재생이 되면서 제대로 재생될 수도 있고 잘못 재생될 수도 있어. 그건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상처나도 상처가 우둘두둘 붙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쁘게 붙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 재생돼서 우둘두둘 하게 되면은 보이질 않게 돼. 안경을 끼워도 안 보여. 그게 합병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라식 못 받는 사람 라섹 받는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 도수가 하도 높아서 한 10년 전쯤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깎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 높은 많이 깎아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 얇게 남게 돼. 수술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수술하고 싶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깎으려고 개발해낸 게 바로 라섹이에요. 250은 남기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수술들을 이렇게 해서 라섹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만 씨 막이 재생되는데 이건 빨리 재생되는데 이건 오래 걸릴 거야. 그죠? 오래 걸리게 되면 여기가 재생이 지연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세포들이 거의 죽으려고 들어. 증식을 해요,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와그락을 증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뿌옇게 혼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데야 뭐 상처 조금 해서 증식돼도 괜찮은데 여기 혼탁되면 보이질 않게 돼. 각막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합병증이 되더라. 그래서 5, 6년 전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여기다가 약을 쓰기 시작을 했다. 무슨 약이냐? 세포가 증식하는 병을 암이라고 그래. 캔서. 항암제.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항암제를 옅은 농도로 해서 여기다 뿌려가며 수술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엠라섹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증식이 억제돼서 혼탁이 상당히 줄게 됐어요. 그런데 항암제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안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항암제까지 써서 안경 벗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어지간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해줘. 자,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억지로 하는 편법이다. 그래서 요즘은 라식 못 받는 사람 라섹한다는 얘기 맞지만 이런 편법까지 써야 되는 거고 라식도 받을 수 있는 살짝 깎는 사람을 라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그 수 같은 문제들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술들을 70%들이 그것만 해. 도수가 높지 않은 4디옵타 전후에 뚜껑 안 만들고 라섹하는 거. PRK. 그걸 surface ablation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게 바로 라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게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수를 재야 돼. 그래야지 깎는 양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생체는 자꾸 움직여. 잴 때마다 도수가 다르다. 안경 콘택트 렌즈도 도수를 재는 일이에요. 그거는 한두 번 검사해서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게스팅 하면 돼.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도수 좀 높은 거 해주면 돼요. 높은 거 하면은 쨍하게 잘 보이지만 가까이 볼 때 어지러워. 근데 저 생체 안경은 벗을 수가 없어. 안경은 벗거나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 생체 안경을 만들 때는 이 검사를 여러 번 해서 같은 값을 찾아가야 돼. 이건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생체는 생체 계측의 원칙은 그때그때마다 적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일이지 우리 통계 처리하듯이 뭐 평균이나 뭐 중앙 민 값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건 논문 쓸 때나 할 일이야. 자기 눈이라고 하면 같은 값을 찾아가, 즉 검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깎을 양을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아마 관심 있는 게 라식, 라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내가 어떤 의사가 수술을 굉장히 잘해. 하지만 이 장비가 없으면 또 수술을 못하는 게 또 바로 이런 수술이라. 근데 이 장비, 레이저 장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해요. 레이저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100이라고 레이저를 발생시키면 열댓 개의 렌즈와 미러를 통과해서 사람 눈에 오는데 우리가 수술에 쓰는 거는 10 내지 20%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는 여기서 다 없어져. 오는 도중에. 그 얘기는 렌즈와 미러를 친다 이게. 흠집도 생기고 얼라인먼트도 틀어져. 무슨 얘기냐. 레이저는 한번 슈팅하면 모든 조건이 다 바뀌어요. 사람 눈에 쓰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서 영점 조정을 해야 돼. 악기도 우리 연주하기 바로 직전에 튜닝하죠. 그것보다 더 엄밀하게 해야 돼. 깎아보고. 그러니 그 튜닝하는 과정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해. 그래서 한 시간에 한두 명밖에는 사실 못하는데
요즘에는 과당 경쟁이 되고 아까 레이저 같은 걸 다 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경쟁이 되니까 뭐 호텔처럼 차려놓고 광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못하면 파산할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아놓고 수술들을 하더라.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다.